안녕하세요. 플로렌스 암몬자입니다. 오늘은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먹방 준비했습니다. 제가 고황작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. 밑에 파프리카 4개 준비했고요. 그리고 고구마, 단호박, 감자, 그다음에 옥수수까지 찰 옥수수거든요. 준비했습니다. 으깨서 채소 양파랑 당근이랑 양파, 당근, 요렇게 다져서 넣어서 버무렸거든요. 비볐어요. 으깨서.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넣고요. 고구마는 좀 시나몬 가루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나몬 가루 조금 올렸고요. 옥수수는 찰 옥수수입니다. 요렇게 다양하게 제가 나름대로 준비했고요. 요렇게 먹으면 아이들도 좋을 것 같고요. 건강에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의 식단을 참고하시면 다이어트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로는 연잎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마셔볼게요. 자, 그러면 먼저 감자부터 먹어볼게요. 이렇게 빨간색 파프리카에 이렇게 담았고요. 반 잘라서 씨만 빼고 이렇게 담았어요. 여러분, 고구마예요. 시나몬 향이 솔솔 나요. 꿀입니다, 꿀.
여러분, 쭉쭉 넘어갑니다. 여러분, 색감 너무 이쁘죠? 단호박이에요. 완전히 밤 단호박이더라고요. 예술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옥수수인데요. 찰 옥수수랑 이거 갈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. 달라붙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았어요. 그래서 되게 알갱이가 살아있어요. 곱게 갈리지 않았어요. 먹어볼게요. 여러분,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. 겉에 파프리카가 수분감이 있어서 잘 넘어가고 되게 맛있어요.
건강하고 행복한 맛입니다. 고구마 먹어볼게요. 되게 달아요, 고구마가. 살때꿀 고구마라고 해서 샀거든요. 먹어볼게요. 단호박 먹어볼게요.
연잎차 마셔볼게요. 제가 청경채 그 속대 좀 나왔어요. 예뻐가지고. 요거는 감자예요. 먹어볼게요. 감자에는 잔잔하게 다진 채소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. 핵감자인데요. 되게 포슬포슬하니 되게 맛있는 감자예요. 파프리카가 정말 달콤하고 아삭아삭 맛있어요. 되게 이쁘죠? 옥수수예요. 식감이 되게 쫄깃거립니다.
입에서 녹아요. 정말 맛있어요.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자연식물식으로 오늘 구황작물 시리즈로 이렇게 해봤는데요.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삶고 다듬고 해서 시간은 좀 길어졌는데요. 맛은 너무너무 맛있었고요. 건강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